메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May I go now? 저희가 지금 집에 가, 뭐 지금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허락해줘. 그래서 Can I go now? Could I go now? 이런 것들은 허락받고 싶을 때 I가 있을 때는 Could I? 또는 May I? 또는 Can I? 등으로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에 May I take your order? 마찬가지 Can I take your order? Could I take your order? Can이나 Could 등으로 허락받을 때 해도 될까요? 제가 해도 1, 2번, 2번, 1번, 2번 다 제가 해도 될까요? 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Kevin may not be home. Kevin은 집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죠. Possibility 추측. You may not use my pen. 너는 나의 펜을 사용할 수가 없다. 금지니까 you can't use, you mustn't use, you shouldn't use, you may not use. 금지하는 표현들 이것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시대로 바꿔라. 일단 여기에다가 뭐 넣어라. 부정문으로 했으니까 난 너란 말이죠. 뭐 you may not like Mr. Kim 하면 되겠죠. You may not like Mr. Kim. 그 다음에 또난 넣어라. 그러면 it may not snow tomorrow 하면 되겠죠. It may not snow tomorrow. 오케이. 좀 이따가 추측인지, 금지인지, 허락인지, 뭐 이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e may leave early today를 묻는 문장은 당연히 뭐겠다? May he leave early today 하면 되겠죠. May he leave early today. 물음표를 꼭 붙여야 되겠고. 오케이, 그래서 you may not like Mr. Kim은 허락이야, 추측이야, 금지야. 뜻이 뭐니까 너는 Mr. Kim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죠. 넌안 좋아할 수도 있겠어. 추측의 may죠. You may not possibility라 했습니다. Possibility. 너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안 좋아해도 돼라고 허락해 주는 게 아니고 안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 You may not like Mr. Kim. It may not snow tomorrow의 뜻은 내일 눈이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죠. 또뭐뭐할 수도 있겠다. 여보세요? 끝났어? 피어이어 있어 있어. 어때? 그러네. 304동? 알았어. 그 다음에 May he leave early today 뜻이 뭐니까 그는 오늘 일찍 떠날 수도 있을까요? 라고 뭡니까? 추측이죠. 그는 오늘 일찍 떠날 수도 떠날 가능성이 있을까? Possibility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대화의 빈칸을 만든 말. 뭐, borrow your book, yes you may 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한테 허락받고 싶으니까 뭐라고 했겠다. 그렇죠. May I borrow your book? 제가 당신의 책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똑같은 표현을 you를 넣어서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you may 빌려도 된다 이러고 있죠. 나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뭔 뜻이에요? 제가 에어컨을 그렇죠. 켜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금지입니까? 허락이죠.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자, out of order가 뭔 뜻인지는 다 찾아왔겠죠. 그렇습니까? No, you may not이죠. No, you may not. It's out of order. 그것은 out of order 상태야. 나 may I call you later? 뭐 이거 뭐 소개팅하고 나서 이렇게 묻겠죠. May I call you later? 뭔 뜻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는 거죠. 해도 되겠습니까? May I call you later? 제가 나중에 당신에게 전화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Yes, you may. Yes, you may. 하셔도 됩니다. I'll be at home after 6 o'clock. 6시 이후에는 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May I borrow your book은 제가 당신의 책을 빌려도 될까? 이러니까 성빈 you로 시작하는 똑같은 아니 you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하면 뭐? 뭐?
Can you 뭐겠어요? Can you lend me your book? 과 같은 표현이죠. Can you lend me your book? May I borrow your book? 넌 나에게 책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럼 Can you lend me? 해서 Can you 대신 쓸 수 있는 건 상대방한테 리퀘스트 하는 거 그러니까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가 있죠. Would you lend me your book? Will you lend me your book? Can you lend me your book? May I borrow your book? Can I borrow your book? Could I borrow your book? Can I borrow your book? May I borrow your book? Can I? 뭐, could I borrow your book? 이거는 permission이죠. Permission. 호라. 그 다음에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제가 에어컨을 좀 켜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겠죠. 허락받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No, you may not. 그럼 허락했어요? 허락 안 했어요? Out of order가 뭔 뜻이겠어요? 뭔 뜻일 것 같아요? 뭔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고장난이죠. It's out of order. 중요한 표현입니다. Out of order. 고장난. 오케이. 시간이 다 된. 시간이 없는 시간이 다 된. 돈이 없는 돈이 다 된. 그래서 또 이 꾹 닫고 있죠, 그쵸? 돈이 없는, out of money. 시간이 없는, out of time. 고장난, out of order. 그럼 order에 대해서 좀 더 봐볼까요? 여기에서 order는 뭐예요? 여기 order의 뜻은 질서란 뜻이죠, 질서. 그럼 out of order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 밖에 있는? 질서 밖에 있는, 정렬된 상태 밖에 있는 이니까 고장난이고 이외에도 질서 말고 무슨 뜻도 있어요. 주문도 되고 또 주문하다도 되고 또 뭐도 돼요. 명령하다도 되죠. 그렇습니까? 오로의 다양한 의미 섞었습니다. 아로브 오로와 관련해서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No, you may not. It's out of order. 고장났어요. 켜질 수 없습니다. May I call you later? 해도 될까요? 다음, 케이트는 오늘 안 올지도 모른다.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금지입니까? 당연히 추측이죠? 그러면 케이트는 오늘 안 올지도 몰라. 수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숙제는 오늘 얘기하세요 빨리. Kate, May. 숙제를 안 했단 얘기죠. 오케이. May not come today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럼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번 제가 창문을 열어드릴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뭐예요?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그것은 올바른 답이 아닐지도 몰라. 이거랑 비교. 그것은 옳은 답이다. 그것은 옳은 답이다를 작문해 보겠어요. 그것은 옳은 답이다. 그래서 그것은 옳은 답이다는 뭐예요? It
is the right answ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Right answer. 그것은 맞는 답이에요. Is right answer.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어? 메일을 집어넣어서 그것은 옳은 답일지도 모른다. 아, 아닐지도 모른다네요. 아,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니다는 It isn't the right answer가 되겠네요.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닙니다. 라고 만약에 장문을 하면 It isn't the right answer.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조동사? 메일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조동사를 넣는 규칙은 뭡니까? 조동사를 넣는 규칙. 조동사 뒤에 뭐가 오면 돼? 동사 원형 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동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같이 있어. not이 있고. 그럼 조동사하고 not을 같이 쓰는 방법은? not의 위치는? 누구의 어디? not의 위치는 누구의 어디? not의 위치는 누구의 어디겠어? 네가 생각,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니들이 알고 생각하는 답을 얘기하라는 거야. 어? not의 위치는 누구의 어디? be 동사 뒤다. 그러면 be 동사 뒤면 it may be not the 이렇게 not의 위치는 어디?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난 수영할 수 없다. I can't swim. 그래서 not의 위치는 뭐? 어디? not의 위치는 그래 어디? 어딘 것 같아? 어디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not의 위치는 어디다? 네가 생각하는 답을 얘기해라. 어? 그렇죠. 조동사 뒤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그렇습니까? It isn't the right answer에다 may를 집어넣으면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Okay. may에 묻는 문장과 안 묻는 거 했고 이제 should, must, have, to를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should의 뜻은 뭐? 뜻부터 정리해 볼까요? should은 뭐뭐? 해야만 한다죠? must도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근데 must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딴 얘기도 했었죠. must는 해야만 한다는 뜻 외에 모두 있었더라. 또 무슨 뜻도 있다고 배웠나요? 뚱빈, 또 무슨 뜻도 있다고 배웠나요? 네. He must be tired가 뭔 뜻이었죠? He must be tired가 뭔 뜻이었죠? 그는 피곤해야만 한다? 그는 피곤해야만 해. 예. 무슨 뜻이었어요? He must be tired. 그러면 he may be tired 하고 같은 뜻? he may be tired, he must be tired. 그래서 may의 또다, must의 또다 뜻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he must be a spy가 뭔 뜻이었어요? he must be a spy. 그 may be a spy 하고 같은 뜻? he must be a spy가 뭔 뜻이라고 선생님이 수업했어요? 응? 숙제를 어떻게 할까? 전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야 되겠네. 한글 다 쓰고 영어 다 쓰기 있는 거. 어? 해석 쓰기 있는 거.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있잖아, 그치? 이런 부분에 뭐 여기 해석 내가 다 해주니까. 어? 해석 쓰고 여기에 또 수업했던 것들 다 영어 문장도 쓰기 뭐 이런 숙제를 내드릴까요? 어? 선생님들 숙제 왜 내죠? 응?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숙제 내죠? 귀찮게 하려고.
얘기 좀 해봐요. 어? 술자리 왜 냅니까? 응? 앉아. 응?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술자리 냅니까? 응? 아니, 실컷 수업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김이강, he must be tired가 뭔 뜻일 때? 뭔 뜻이라고 그랬지? He must be tired. 아마, 자, 조동사, 나중에 복습 확인 시험 쳐가지고, 어떡할까? 어? 몇 개당 몇 대 맞을래? 이거. 어? 성빈, 몇 개 틀리면 몇 대 맞을래? 어? 수민. 수업 했어? 안 했어? 응? 그래서 이거 뭐 해석 쓰고 뭐 영어 문장 다 쓰고 뭐 이런 숙제 내드릴까요? 응? 복습 안 해? 알겠습니다. 뭐 숙제 뭐 여러분들 수학은 숙제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영어도 숙제를 내드릴게요. 영어 숙제가 너무 없죠. 그래갖고 클래스 카드 안 하고 맨날 그러죠. 응? 우리 그렇게 하자. 숙제 쫙 내가지고 숙제 그냥 숙제나 검사하지. 수업은 뭐 수업. 수업 해주나 안 해주나 뭐 모르고 있는 것 똑같은데. 안 그래? 그래서 he must be a spy가 뭔 뜻이에요?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다. have to 뭔 뜻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뭐하고 같다라고 얘기했습니까? have to하고 같다 그랬죠. must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have to하고 같다 그랬고 should도 같은 거 가르쳐줬는데 ought라 했죠, ought. O-U-G-H-T. ought to should. ought to 뒤에 동사 원형 씁니다. ought to go there.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거기 가야만 돼. 라는 표현. I should go there를 ought to 쓰면 I ought to go there. 그 다음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내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이런 뜻이 될 거고 should I go there? should I go there? 같은 말이
Ought I to go there?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Should I go there? Ought I to go there? 그 다음 너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eat this를 ought to 쓰면 You ought not to eat this. Ought not to do 한다. Ought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묻는 방법이라든지 나는 ought to 두 개가 합쳐져서 조동사이기 때문에 not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묻는 문장에서 조금 어순을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You ought not to eat this.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I ought to go there. 난 거기 가야만 돼. Ought I to go there? Ought I to go there?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Should I go there? 'Ought not to do' 해서는 안 된다. 'Ought I to go there'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I ought to go there' 난 거기 가야만 돼. 'Ought' 정리하자면 'ought to' 하고 'should' 하고 같은 뜻이다. 도덕적 의무를 얘기한다. 근데 'should'는 판단어가 조동사기 때문에 뭐 쓰는 방법 'I should go there', 'I shouldn't go there', 다음에 'should I go there'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ought'는 ought to가 되니까 ought not to d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아니, 뭐뭐 해서는 안 되는 상황. You ought not to eat this. 뭐뭐 해야만 합니까? 할 때 ought만 ought I to eat go there. 그다음 계속 얘기했어. 뭐는 무슨 형태가 없기 때문에 must는 뭐가 없기 때문에 may가 may not이라는 추가평이 없다는 식으로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나는 뭐 어제 거기 가야만 했었다는 뭐였습니까? I had to go there yesterday. 이렇게 해야지 I must go there yesterday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have to 가지고 좀 더 추가하는거 여기에다가 not을 넣었을 때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얘들이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해서는 안 된다 shouldn't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해서는 안 된다 mustn't 근데 have to에 not을 넣으면 형태는 어떻게 된다? have to에 not 넣으면 형태는 뭐? don't have to 아 근데 얘는 무슨 뜻이다? 처음부터 다시 해드릴까요? 하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어? don't have to는 뭔 뜻이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뜻이기 때문에 must not, must하고 have to do는 해야만 한다, 의무로 같은 뜻이 되지만 mustn't는 금지고 don't have to do는 할 필요가 없다라 그랬죠. don't have to는 뭐와 같다 했어요? don't have to는 니들 이렇게 입 꾹 닫고 수업할래? 어? don't need to, need not to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Don't have to, need not to, don't need to. 그 애들은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라 그랬어.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to. 뭐 가르치는 뭐 그냥 뭐 책에 있는 것만 갈 수 있어. 내가 뭐 빡세게 가르치나 뭐 대충 가르치나 성적 잘 나오면 지들 잘 나는 거고 You must arrive before 9 AM 뭔 소리예요? He has to finish his homework today. I should read the book. She must be angry. 하나 더 늘려 뭐라고?
채점. 오케이. 그래서 예, 같은 표현은 뭐? You have to arrive before 9 AM. 다음에 she has to finish his homework today. 같은 표현. He 뭐? Must. I should read a book. 같은 표현. I ought to read a book. She must be angry. 같은 표현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She has to be angry 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뭔지 내가 얘기했는데 기억은 안 나죠. 그래서 얘는 같은 표현이 뭐다라고 얘기했냐. 나는 확신한다. I'm sure 또는 I am certain. 이 둘 다 무슨 뜻이야? Sure, certain. I'm sure, certain. 확신 아니죠. I'm sure that she is angry. 아, 같은 표현이다. She must be angry. 그녀가 화났으면 틀림없어. I'm sure. 나는 확신한다. That she is angry. 그녀가 화났다라는 것을. I'm certain that she is angry. 그녀가 화났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얘는 has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 Have to do has to로 바꿔 쓰지 않는다. 여기서 추가적인 거. 그녀는 화났을 리가 없다. 그녀는 화났을 리가 없다. 반대되는 표현. 그녀는 화났을 리가 없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혹시 아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자. She mustn't be angry. 가 아니고, she can't be angry입니다. 그녀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She can't be angry. 그러니까 must는 긍정적 추측이고 can't는 부정적 확신하는 추측. 둘 다 뭐 하는 정도는 똑같다. 확신하는 정도는 똑같다. 뭐뭐임에 분명해, must. 뭐가 아님에 분명해, 확실해, can't. She can't be angry. 나는 확신한다. I'm sure, I'm certain that she I'm sure that she isn't angry. 나는 그녀가 화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She can't be angry. Can't는 뭐뭐일 리가 없다,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뜻 이외에 뭐뭐일 리가 없다 라는 뜻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묻는 문장. 제가 should를 써서 제가 그 책을 읽어야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제가 그 책을 읽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제가 그 책을 읽어야만 합니까? Should I read the boo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ought to를 써서 제가 그 책을 읽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Ought I to read the book? 하면 되겠죠. 나는 그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 I shouldn't read the book 하고 같은 표현보다 그렇죠. I ought not to read the book 하면 되겠죠. 그 다음 she has to finish the homework today. 그는 그 숙제를 오늘까지 끝내야만 한다죠. 그럼 여기다가 난 넣으면 뭐가 된다 했더라. He has to finish the homework today는 뭔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쓰면 뭐가 된다. He doesn't have to finish의 뜻은 뭐다? 끝낼 필요가 없다. 근데 he must finish the homework도 똑같이 끝내, 얘랑 똑같이 끝내야만 하는데 he must finish the homework에다 난 넣으면 뭐가 되고 he mustn't finish the homework today가 되고 이게 뜻은 좀 다르다 했죠. He mustn't finish는 뭔 뜻이다?
그렇죠. 끝내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의 표현이라 했죠. Okay. You have to arrive before 9 a.m. You must arrive before 9 a.m. 바람이 멈췄어라. 1번. 성민,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today. 틀린 것 같은데 바로 고치 못한다. He has to go to the hospital today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she should wear the sunglasses. 바로 고치면 she should wear sunglasses 해야 될 것 같다. 3번, they must are middle school students. 바로 고치면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오케이, 그래, 채점 다 맞았습니까? 다 맞았죠. 오케이, he has to go to the hospital today. 그는 오늘 병원에 가야만 한다. 그럼 이거 가지고 그는 오늘 병원에 가야만 합니까? 라고 의문을 만들어 볼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should wear sunglasses. 뭐 그녀는 선글라스 착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뜻인데 얘는 같은 표현. 그 다음에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가 무슨 뜻인지 해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대되는 표현. 반대되는 표현. 이거랑 정반대로 해석되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땠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랑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와 같은 표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와서 He has to go to the hospital today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 그렇죠. Does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today? 그럼 오늘 병원에 가야만 합니까? 하고 싶은 Does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today?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 should wear sunglasses. 같은 표현. 그렇죠. She ought to wear sunglasses. 그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해석은 뭐예요? 그들은 중학생이 틀림없다. 그러면 반대되는 표현. 그들은 중학생일 리가 없다. 이 표현을 원하는 거죠. 그들은 중학생일 리가 없다가 뭔 표현, 뭐라고? 뭐다? They can't be. 아까 얘기했었죠. Can't는 뭐뭐일 리가 없다. They can't be middle school students. 그들은 중학생일 리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하고 같은 표현.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하고 같은 표현. 뭐고 they certain자 이거를 they를 주어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ey are certainly middle school students. 이렇게 해야죠. They are certainly middle school students. Certainly가 뭔 뜻이에요? Certainly가 뭔 뜻일 것 같아요? They are certainly middle school students. Certainly. 뭔 뜻이겠어요? OK.
네, 제발 좀말좀 해주실까요? 내가 정답을 얘기하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무슨 학교 선생님들이야? 그렇죠, 확실하게죠, 확실하게. They are certainly middle school students. 그들은 확실하게 중학생들이다. 이것은 아까 전에 내가 가르쳐준 건 나는 확신한다죠.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I'm certain. 무엇을? That they are middle school students라. 무엇을? I'm certain that they are middle school students. They are certainly middle school students.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그들은 중딩이면 틀림없어. 중딩일 리가 없어. They can't be middle school students.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They are certainly middle school students. I'm certain that they are middle school students. 자, must는 할 말이, 할게 많습니다. must는. 잘, 여러분들 정리를 해놔야만 합니다. 그냥, must 넣어라. I clean the floor every Saturday. 나는 뭐 바닥 청소를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는데요. 해야만 한다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I must clean the floor every Saturday. I must clean the floor every Saturday. 난 토요일마다 바닥 청소해야만 돼. He washes the dishes right away. Right away가 뭘까요? 그렇죠. 당장, 즉시. 여기다 should를 넣으면 he should wash 하면 되겠죠. He should wash the dishes right away.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와서 he should wash the dishes right away. 그는 당장 설거지를 해야만 합니다. He ought to wash the dishes right away. She leaves before 4 o'clock. 그녀는 4시가 되기 전까지 출발한다는데 출발해야만 한다로 바꾸면 이 말이죠. 그녀는 출발해야만 합니다. She for o'clock 하면 되죠. She has to leave before 4 o'clock.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얘기해 주세요. 누가 할 차례인가? 누가 할 차례인가? 여기다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She doesn't have to leave before 4 o'clock. 이거 무슨 뜻이다? 오케이. Doesn't have to leave가 떠나야만 떠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우리말 뜻과 같도록 관로 안에 알맞은 말. 뭐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너는 어떻게 네 동생과 함께 뭐 한다? 놀아야만 한다. 넌 놀아야만 돼. You have to play. 어떻게? With your brother. You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그럼 너 매일 아침 아침을 먹어야만 한다. You must eat breakfast every day. 그럼 되겠죠. You must eat breakfast. You have to eat breakfast. 이때 have to. You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Have t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You must play with your brother. 그다음에 you must eat breakfast. You must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다 must는 have to로. Have to는 must로. 그 다음에 무슨 시제? 그렇죠. 전부 다 현재 시제죠. You have to play. You must play with your brother. You must eat breakfast every day. You have to eat breakfast every day. 이 얘기는 왜 했느냐? 너는 너의 brother랑 과거에 놀아야만 했었다를 하겠습니다. 너는 과거에 놀아야만 했었다. 어떻게 알지? 과거 시제. 그 다음에 you must eat breakfast every day. 이거 마찬가지 무슨 시제? 얘도 과거 시제. 오케이, 성민이 잘해줘. You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과거 시제로 바꾸면 you had to play with your brother. 너는 brother랑 함께 놀아야만 했었어.
그럼 you must eat breakfast every day를 과거시로 바꾸면 you 그렇죠 had to eat breakfast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는 아침을 먹어야만 했었어. You had to eat.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must의 과거형은 had to를 사용한다. 단 무슨 뜻일 때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만. 그래서 이번에 난 넣는 얘기 하겠죠. 난 넣거나 못 넣는다. 그래서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걸 should we study hard? have we study hard?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다음 1번 알맞은 거 골라드린 거세요? 응? should we study hard? 그 다음 여기서 수민 she doesn't have to go. 홍빈 you must not talk to him. 그래서 4번 수민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오케이, 그래서 이 과목 채점 4번에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오케이, 보겠습니다. Should we study hard? 뭔 소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 좀 이따 만들어주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돼요. Should we study hard? 지금 고3들이 하는 얘기죠. Should we study hard? 그다음에 she doesn't have to go. She doesn't have to go는 이것도 같은 표현. She doesn't have to go. 같은 표현. 그다음에 you must not talk to him. You must not talk to him. You must not talk to him. 이건 뭐할까? You must not talk to him. 4번은 뭐할까? 얘를 지금은 의문문인데 의문문에서 평소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o lose weight. to lose weight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됐습니까? 돌아와서 Should we study hard? 그래서 이강이 할 차례인가? 아 성빈이 할 차례인가? Should we? 아 아이고 이강이 Should we study hard? 같은 표현은 뭐다? 그렇죠. Ought we to study hard?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까? Ought we to study hard? Yes, you ought to. No, you ought not to.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Ought we to study hard? Should we study hard? 그 다음에 she doesn't have to go. She doesn't have to go. 같은 표현. 그렇죠. She doesn't need to go. 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녀는 갈 필요가 없습니까? 아, 없습니다. She doesn't need to go. She doesn't have to go. 그 다음에 you must not talk to him. You must not talk to him. 뭐 너는 그와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평소문으로 막 바꾸면 he 뭐 he do have to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Okay. Okay. 그 다음에 여기서 명형부 to lose weight 뭐 명형법 왜? 자, 이 부분의 해석이 does he have to exercise? 뭔 뜻이에요? 그는 운동해야만 합니까? 이 말이죠. To lose weight. 그렇죠. 살을 빼기 위해서 그는 운동해야만 합니까? 고요. 여기에 답은 must가 아니고 does죠.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그는 운동해야만 합니까?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살 빼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장급 보이다. 부사처럼 쓰인 주문이다. 그는 살을 빼기 위해서 엑서사이즈 해야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면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아니고 뭐겠다? he? 그쵸? he has to exercise겠죠. 이해됩니까? he has to exercise to lose weight. 그는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해야만 합니다. 를 묻는 문장만 보면 이 안에 does가 들어있습니까? does he have to exercis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관로안의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we should waste our time 하고 있는데요. 이강 여기다 not 넣으면 we should not waste our time. We should not waste our time. 야, 됐고 왔다. 좀 이따 waste의 뜻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I have to do it right away. 해서 I don't have to do it right away. I don't have to do it right away. 네, 맞다. She has to buy the bicycle. 그래서 의문 바꾸면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이렇게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오케이, 이강이 차례네. 채점. 오케이, 다 맞았죠. 그래서 waste의 뜻은 뭐다? waste our time이 뭔 뜻이다? 모르겠다. waste our time이 뭔 뜻이다? 안 들려, 뭐? 어? 낭비하다? 저 낭비하다죠. 그래서 we shouldn't waste our time 하면 우리는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We shouldn't waste our time.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I don't have to do it right away 가 뭔 뜻이지? I don't have to do it right away. 난 당장 그 일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당장 그걸 하면 안 된다는 뭐야? 난 지금 당장 그걸 하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은? 지금 당장 그걸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은 뭐예요? 난 당장 그걸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은 뭐예요? I must not do it. 그렇죠. I must not do it right away. Must not은 뭔 뜻이다? 그렇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죠. Don't have to do는 할 필요가 없다고.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must하고 have to의 뜻은 같은 뜻이 될 때가 있지만 not을 넣었을 때는 절대 같은 뜻이 아니다 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빈 여기에 right away를 yesterday로 바꾸고 싶어. right away를 yesterday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맞아? 뭐라 그랬는데? I had to do it right yesterday 하면 될 것 같죠? 그쵸? I had to do it yesterday. 그쵸? 나는 어제 그 일을 해야만 했었다는 뭐다? I had to do it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사야만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야만 된다. 만약에 사야만 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Yes, she does. 같은 표현은 뭐,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같은 표현은 뭐다?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과 같은 표현? 뭐다? Must she buy the bicycle? 하면 되겠죠? Must she buy the bicycle? 사야만 합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야만 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쌤은 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she must.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은 뭐다? Was she by the bicycle? 또 no, she doesn't have to가 부정적 단어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No, she must not이 아니고 왜 no, she doesn't have to입니까? 그녀는 자전거 사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면 사면 안 되겠어. 살 필요가 없다겠어. 그러니까 no, she doesn't have to가 다 부정적 답입니다. Must she buy the bicycle? 사야만 돼? No, she doesn't have to. 교복 넥타이 잃어버렸어. 그쵸? 선생님한테 뭐라고 묻는다? Must I buy the necktie? 라고 얘기했죠? Must I buy the necktie? 제가 넥타이 사야만 합니까? Do I have to buy the necktie? 하고 갔죠. 뭐하고 갔다고? Must I buy the necktie? 하고 뭐하고 갔다고? Do I have to buy the necktie? 하고 갔다고. 됐습니까? Must I buy the necktie? 하고 뭐하고 갔다고? 그렇죠. Do I have to buy the necktie? 하고 갔다고.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사야만 된다면 Yes, you must. Yes, you have to. 이렇게 하겠죠? 근데 부정적인 대답은 No, you must not이야. No, you don't have to야. No, you don't have to. 살 필요가 없다 그랬지. 사면 안 된다 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너는 돈을 벌 필요가 없다네요. 넌 돈을 벌 필요가 없다. 성빈, 넌 돈 벌 필요가 없다. 그 don't have to make money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수민, 그녀는 여기서 뛰어선 안 돼. She shouldn't. Haman, 칸이 하나밖에 없는데. Think of two? Okay, 3번. 그는 병원에 가야만 합니까? Does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Okay, 2번 다시. 그냥 여기서 뛰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 안 들려! Ought to? She ought to run here. She ought to run here. 이렇게? 오케이, 7점. 이번에. 자, ought to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Ought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 그러면 she ought to run here 했더니 그녀는 여기에서 뛰어야만 한다야.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shouldn't를 그냥 뭐라 하면 돼? should not 하든지 아니면 뭐 she must not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should not, must not은 뭐하는 표현? 금지하는 표현이죠. she must not run here.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You don't have to make money. You don't have to make money. 성빈, You don't have to make money. 같은 표현이 뭐라고? You don't need to make money. 하나 더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You don't have to make money. You don't need to make money. You 'You need not make money. 할 필요가 없다. 3종 세트. You don't have to make money. You don't need to make money. You need not make money. You need not make money. You don't have to make money. You don't need to make money. You need not make money. 자, 그리고 여기서 뭔가 더 설명해 줬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아마 안 날 거고요. 얘가 내가 need not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 자, 여기에 you를
she로 바꿔보자. 그녀는 돈 벌 필요가 없다. She doesn't have to make money. 또 she doesn't need to make money. 또 she She need not make money. 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Need not이라는 뭐가 있다? Nee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Need not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가 존재한다?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Need not이라는 조동사. 그 때문에 여기다가 she needs not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할 필요 없다라는 뭐뭐 할 필요 없다 할 때 don't need to 할 때 need는 동사입니다. need to는 don't가 앞에 왔으니까 don't는 need가 무슨 동사라서 일반 동사라서 뭐뭐 해야만 한다. You have to make money. You need to make money. 이건 둘 다 돈 벌어야만 한다는 뜻이죠. You have to make money. You need to make money. 근데 you have to make money에 not을 넣으면 you don't have to make money. You need to make money에 not을 넣으면 you don't need to make money. 전부 다 돈 벌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근데 nee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조동사가 존재하고 무슨 뜻이며? need not 무슨 뜻이다? 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need not do. 자 need not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것은 여기다가 to 넣고 맞냐 틀렸냐. you need not You need not to make money.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need not to야, need not to, need not 동사원이에요. You need not make money. 돈 벌 필요 없다. 여기 to 넣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여기에 you 대신에 she 써놓고, she needs not make money. She needs not make money 하면 안 된다. She need not to야, need not to. need not to야, 항상. need not to. 그냥 not to. S 붙이지 마. not to. 어? to 넣지 마. need not to야. 니나 동사 원형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알만 대화에 알만 말 Should she visit the office again? Should she visit the office again? 했어요. 그러면 수민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No she shouldn't 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 Does he have to call her? 송빈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다? Yes he has to 할 것 같다. 이건 Do I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뭐라고 대답할까? No, you don't have to 하면 될 것 같다. 수민, 채점 다 맞았죠? Should she visit the office again? 그녀가 또다시 사무실을 방문해야만 합니까? No, she shouldn't. 아니요. 자, 근데 이 대답은 좀 어색해요. 그녀가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No, she shouldn't. 뭐래요? 아니, 그녀는? 그렇죠. 금지를 해버렸죠.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금지할 수도 있긴 했겠지만 일반적인 대화에서 Should she visit the office again? 이라고 했을 때 No, she need not이라든지 She doesn't need to have to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No, she need not. 그럴 필요 없어요. No, she doesn't have to. Doesn't need to. Then, does he have to call her? 그가 그녀에게 전화해야만 합니까? Yes, he has to. Call her가 생략됐죠. Yes, he has to call her. 전화해야만 돼. Do I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제가 10시 전까지 와야만 합니까? No, you don't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그래서, you don't have to. 바꿔 쓸 수 있는 거, you don't. Need to. 그 다음에 No, you need not. 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없네? 간거 이게? 오케이. 그래서 가고 오른쪽 마우스가 왜 안 됐니? 그래서 1차 시험 잘 치시고요.
왜 걔 버벅거리니?